뉴욕 증시는 이번 주 첫 거래일을 약세로 시작했습니다.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 시작됐는데 이번 분기부터 실적이 둔화될 것이라는 비관론, 여기에 2019년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기업들의 전망에 주목하며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국제 유가는 내림세를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어제 중국이 발표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급감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 유가는 2%대 하락했고 배럴당 50달러 51센트에 장마감했습니다. 차이나 리스크를 피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HP, 우버 등 이 중국 현지 법인을 매각하거나 아예 철수하는 업체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전쟁, 극심한 애국주의, 공산당 정책 불안감 등의 불확실성이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 되기 이전에 상상할 수 없던 것들을 지금 우리가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해 자화자찬 1탄입니다. 미국발 관세로 중국이 수세에 몰렸다면서 무역협상에서 승리를 기대한다는데요. 다음 협상은 1월 30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화요일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산적해 있는데요. 특히나 실적에 관련된 부분,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됐으니까 여기서도 분석이 필요하시면 개별 종목에 관한 이슈, 지금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인터넷에서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을 검색하셔도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오늘 첫 번째 거래일을 약세로 또 시작했습니다. 1월 벌써 세 번째 주인데요. 오늘은 또 실적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죠.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실적은 25%가량, S&P 500 기준으로, 순익 기준으로 25%가량 성장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4분기부터는 이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업들의 실적 때 내놓는 스테이트먼트 중에서 올해 전망은 어떨 것이다, 여기에 대한 주목도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더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증시의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우존스가 0.3%로 가장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이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0.5% 그리고 0.9%, 특히 오늘 기술주가 기술업종이 안 좋았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증시는 전체적으로 하락했지만 급등한 종목들은 정말 말 그대로 폭등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마이크로봇 메디칼입니다. 첫 번째 바이오 종목 회사인데요.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 300% 넘게 오르면서 7달러 39센트가 올랐습니다. 이 마이크로 로봇 보조 의료 기술 개발 의료기기 회사인데요. 307%가량 올랐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왜 많이 올랐는지 이슈는 좀 더 분석을 해서 나중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셉트입니다. 이것도 역시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종목인데요. 이 표준 혈액 샘플을 이용해서 발암 유전자를 연구하고 이 변형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하는 의료업체입니다. 140%가량 급등하면서 2달러 20센트의 거래를 마쳤고, 세 번째로는 이 중국 관련 종목이 계속해서 급등 중에 하나씩 걸리고 있습니다. 중국 시안에 본사를 둔 퓨처 핀테크, 이름은 핀테크인데 하는 내용은 과일 주스, 농축물, 음료 생산하는 지주회사라고 하네요. 51%가량 급등하면서 1달러 15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의 적정 벤치마크 MSCI 한국 지수입니다. 1%가량 내렸네요. 어제 코스피 지수 약세로 마감을 했죠. 기관의 순매도에 어제 코스피 지수가 약세로 마감했는데 2060선까지 떨어졌는데 MSCI 한국 지수 1.1%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60달러 아래로, 아니네요, 59달러 18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FTSE 한국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TSE 한국 지수 ETF 1.5% 하락폭은 더 컸습니다. 20달러 46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뭐 중국 경제 지표도 그렇고요. 글로벌 시황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네, 오늘 새벽 미국 증시는 또 한 번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남아있지만
중국의 지표 부진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미국의 기업 실적 악화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 지수를 밑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종가 확인해보고 그 세부적인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다우를 포함한 3대 지수 모두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 이어서 이틀 연속 마이너스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초반부터 마이너스 계속해서 장중에 마이너스권에 머물렀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가장 표면적인 악재를 좀 살펴드리면 어제 우리 증시를 짓눌렀고 아시아, 유럽, 미국까지 영향을 미쳤던 중국의 지표 부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예상밖 감소세를 기록했는데 이를 빌미로 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런 불안감을 지수에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기업 실적에 대한 불안감까지 가중됐다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대형은행 가운데 시티그룹이 실적을 발표했죠. 실망스러운 실적 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금융주는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오늘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시티그룹 쪽에서 이번 달부터 괜찮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금융주의 전반적인 투심을 자극하면서 시세 강하를 이끌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거시적인 불안감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죠. 정치적 리스크 보셔야 되는데 미국의 셧다운 사태 24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최장 기간을 기록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백악관의 의견을 좁힐 그 기미조차 보이질 않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해서 시장 주목하는 요인입니다. 여기에다가 호재가 터지지 않으면서 아래쪽에서 거래 마감됐다는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럽 역시 불안감을 안고 있고 호재가 없었다. 이 부분은 내한가지였습니다. 중국의 지표 부진과 함께 계속해서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지표가 부진하다는 점 시장에 불안감을 안겼고요. 여기에다가 영국 쪽에서의 하락폭이 큽니다. 0.91% 하락으로 거래 마감이 됐는데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 하루 앞두고 그 불안감이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외신 쪽에서는 이번 승인한 합의가 부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불안감을 얘기를 하면서 이 연장 시기가 3월에서 7월까지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아시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본 주식시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년의 날로 하루 휴장한 가운데 중화권 증시 일제 하락으로 거래 마감됐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0.71% 내렸고요. 그리고 중화권 주식시장 가운데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한 것은 홍콩 항셍 지수입니다. 1.38% 내리면서 거래 마감이 됐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역시 중국의 지표 부진이었죠. 예상 밖 감소세 그리고 2016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가 기록됐다는 부분에 시장 주목하면서 일제히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융주와 함께 부동산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촉발됐다는 부분까지 체크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동남아시아로 넘어가도록 하죠. 역시 인도 증시는 또 한 번 하락으로 거래 마감됐습니다. 0.43% 하락으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물가지표 앞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IT주들의 실적에 부진하게 나왔다는 점이 시장을 발목 잡는 요인이었습니다. 여기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증시 역시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남미로 가보도록 하죠. 남미 주식시장 혼조세로 오늘장 거래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브라질 주식시장만이 소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0.87% 올랐고요. 멕시코 증시와 아르헨티나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전반적인 지수 상황 보셨습니다. 이제 환율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외환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본 엔화 그리고 파운드화가 전진한 가운데 달러화는 살짝 뒤로 물러났다라는 부분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07%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 산유국 쪽에서의 감산 시그널이 어느 정도 하단을 지지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지표 부진,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수요 위축에 대한 불안감이 아래로 WTI를 끌어내렸습니다. 2.1% 후퇴했고요. 브렌트 역시 2.5% 내리면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다음으로 비철금속 시장도 확인해 보실까요? 금과 은 가격 어떻게 동향 나왔을까요? 동반 상승으로 그러나 그 폭은 크진 않았습니다. 금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주간당 0.3% 플러스를 기록했는데 또 한 번 상승폭을 조심스럽게 쌓아가는 모습이었고요. 지난주에 0.8% 주간당의 하락세 기록했던 은이었는데 이번 주 출발은 0.2%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불거지는 시점이면 항상 미국 주식시장에서 타격을 크게 받는 쪽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새벽에도 1.32% 후퇴하면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쭉 살펴보셨습니다. 악재만이 부각되고 호재가 터지지 않은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눈에 띄게 움직였을까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김희욱 소장과 이어서 함께해 보시죠.
네, 오늘 우리는 이제 화요일 아침인데요. 사실상 미국은 지금 월요일, 이번 주 첫날입니다. 첫날 거래일을 잘 마쳤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워낙에 시장이 급등했다 보니까 오늘 뭐 하루 정도 숨 고르기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투자 의견 변경 종목 3개를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알코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뭐 삼성전자 그러면 5930이잖아요. 이렇게 숫자로 코드가 표시되는데 미국은 알파벳으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알파벳을 봤을 때 알코아가 AA니까 항상 어떤 그 종목 중에서도 맨 앞에 코드명이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또 그런 거에 맞게 또 실적 발표도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알코아인데요. 뭐 제가 이 알코아에 대해서 이렇게 오마주를 표현하는 건 뭐냐면 저는 OECD나 무슨 IMF의 경제학자들 그러니까 경제를 책으로만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알코아, 페덱스 이런 진짜로 그 글로벌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뒹굴면서 체감 경기를 느끼는 이런 기업들의 그 경제 전망을 저는 더 높게 보거든요. 그래서 알코아 실적 나올 때마다 항상 이제 저는 주의 있게 보고 또 알코아 실적을 항상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골드만삭스에서 알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올려잡았네요. 내용 볼까요?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매튜 코는 알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49달러에서 38달러로 조금 내려잡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월가에서도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일단은 목표가를 빨리 달성할 수 있는 단기 투자 관점이 중요하다 이런 이제 시각이 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당 순이익 EPS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알코아가 이제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는 건 맞다. 딱 알자가 들어가는 건 벌써 알루미늄 이제 생산 기업이죠. 국내 관련 기업으로는 알루코하고 현대제철이 있긴 한데요. 뭐 알루코 같은 경우는 알코아하고 이름도 비슷하죠. 과거에 이제 동양강철에서 이름을 바꾼 건데 한때 이 안희정 도지사가 논산의 첨단 스마트 단지 건립을 이제 권유했다. 알루코가 여기에 이제 특징주다 이렇게 해서 안희정 테마주로도 이제 꼽혔었는데 뭐 지금 이제 정치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만약 이제 그 약발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 어쨌든 내실은 있는 기업이 맞긴 맞다. 그래서 알루코 그 다음에 현대제철도 역시 국내 이제 최대 알루미늄 생산 업체로서 알코아와 이제 연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시죠. 쉐브론입니다. 사실 미국의 이 정유사들은 이제 셰일 오일 개발로 인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옛날 영화 뭐 자이언트 이런 거 보면은 그 진짜 그 텍사스 쪽에 막 그 원유 퍼올리면서 거기서 막 그 석유 재벌들이 탄생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쉐브론에 대해서는 HSBC 애널리스트 고든 그레이가 매수에서 보유로 그리고 목표 주가를 136달러에서 122달러로 조금 내려잡았습니다. 사실은 뭐 유가에 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긴 한데 우리나라 정유사들도 마찬가지죠. 재고 평가 이제 이 손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예인 걱정하고 정유사 걱정은 제일 세상에서 쓸데없는 걱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이제 5년 내 최고가 갱신을 유가가 작년에 했었다 보니까 이제 그때 어떤 매수가 올렸던 게 이제 조금 물이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HSBC 애널리스트 고든 그레이가 얘기했던 게 이제 WTI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유가를 볼 때 가장 거래량이 많은 게 이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를 보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무용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 게 그 WTI는 절대로 미국 밖으로 나오지가 않는 원유라는 점에서 그냥 미국 내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국내 매칭 종목으로는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GS가 있습니다. 다음 애플 보시죠. 솔직히 이게 이제 기술주긴 합니다만은 글로벌 뭐 미중 무역 전쟁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 거기다가 이제 또 연준의 매파 비둘기파의 어떤 이 저울질로 또 이제 판가름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애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표성은 큽니다. 그런데 UBS에서 오늘 매수 의견을 확실하게 박아줬고요. 목표 주가는 18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뭐 라스베이거스 지금 CES 이제 기간에도 뭐 애플이 더 이상 혁신 없다.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더 치고 나간다. 이렇게 뭐 얘기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통화 정책이 비둘기파적으로 이제 나가면서 결국은 그래도 또 그동안의 결자 해지 차원으로 연준의 그 매파적인 전망 때문에 애플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그
투심이 많이 냉각됐다면 이제는 온기가 돌아올 때가 됐다. 이런 차원에서 애플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다시 한번 피력을 했고요. 뭐 애플하면 솔직히 뭐 삼성전자하고의 어떤 그 대표성 면에서 비슷한데 삼성전자의 라이벌 겸 협력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꼽아놨고요. 목표 주가 180달러 제시했고 오늘 뭐 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피로 회복 기간을 지나면서 오늘 1% 정도 하락을 했네요. 자, 월가 현지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함께 살펴보셨습니다.